다른 사람 다 운이 좋게 막 성공하는 것 같아. 나만 그런 것 같아서 왜 나만 하나님 로또를 안 주십니까? 다른 사람 로또를 만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불렀어요. 내가 장부를 펼쳤어. 쭉 펼쳐보니 어? 그러니까 너도 로또를 준다고 돼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너 로또를 안 샀구나. 시도하지 않고서 행운을 바라는 애들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애들인데 올라가서 따야죠.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 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최근 교육계에서 미래 교육을 대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새로운 대학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총장님. 반갑습니다. 태제대학교 총장 염지호입니다. 오늘은 귀한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교육계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주인공이 아니실까 싶어요. 아, 예. 뭐 네. 교육개혁에 대해서 앞장서서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운 대학 첫 출발점을 같이 해주시는 네.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태제대학교 어떤 대학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네네. 20세기에 적합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거든요. 근데 21세기가 되면서 완전히 인류 문명사가 바뀌고 있어서 네.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21세기 미래형 대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미래형 대학.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세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량 생산의 시대였고요. 이제 21세기는 전혀 다른 디지털로 인해서 다른 세상이 됐습니다. 대량 생산 시대에서는 모든 것을 그 지식을 잘게 쪼개가지고 그걸 합쳐가지고 생산을 하게 되면 효율적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대학에서도 전공을 잘게 쪼개가지고 그것을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게 되면 졸업한 다음에 그 전공을 가지고 30년을 이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는 그렇게 잘게 쪼개진 형식화된 지식은 오히려 컴퓨터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지식을 가질 필요가 없고 사람들은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상상력을 가지고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한데 그런 훈련을 받는 것이 거의 없다는 거죠. 네. 또 다른 하나는 옛날에는 요즘같이 디지털로 이렇게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좋은 교육을 받으려면 최고의 대학에 가서 교수님을 만나야지만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대면으로요. 대면으로. 네, 네. 근데 지금은 뭐 고등학교에서는 잘 알겠지만은 일타 강사처럼 만 명, 10만 명을 대상으로 비디오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잖아요. 이곳에 익숙한 세대죠. 지금 그렇죠. 친구들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예를 들면 뭐 경제원론을 제가 고려대학교 총장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렇죠. 경제원론을 네. 뭐 15개 과목을 교수님들이 다 쪼개가지고 50명씩 데리고 강의를 한다는 거가 상당히 지금은 시대착오적인 그러한 새로운 시대로 변한 거거든요. 어떻게 왜냐하면, 보면 비효율적일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똑같이 영어로 이제 가르치는데 네네. 미국의 하버드나 스탠포드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영어 교재의 비디오가 네. 다 있는데 그럼 그걸 보기만 하면 되고 수업 시간에는 토론을 하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아직도 우리는 칠판에 써가면서 지식을 전수하는 걸로만 그 대학 교육을 하니까 이러한 것에서 완전히 탈피한 21세기형 대학을 새로 디자인하게 된 거죠. 태제대학이 이제 9월에 개교를 앞두고 네. 있죠. 요즘 소감이 어떠세요? 더 마음이 급하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한 2년에 걸쳐서 준비를 해왔는데 네. 마지막 지난 한 3주 전에 교육부에서 최종 이제 인가 그렇죠. 결정이 예, 났고 예.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들도 모집을 해야 되고 해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미국에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네. 버클리, MIT 대학을 다녀오셨어요? 예. 그 학생들한테 어떤 대학이라고 알리셨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21세기형 대학인데 20세기형의 주입식 교육을 받는 그런 교육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전혀 대학이다. 국내 대학과는 어떤 점에서 좀 다른 점을 차이점으로 두시는지요? 몇 가지 차이점인데 그럼 이제 내용을 얘기 드리면 첫 번째 국내에서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교양 수업을 듣습니다. 네네. 대개 역사, 철학, 뭐 수학, 물리 이런 거 기초 과목들을 듣잖아요. 저희는 그런 거 하나도 안 가르칩니다. 왜 그러냐면 예. 왜 그러냐 아니 바로 전공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전공을 전혀 안 가르칩니다. 전공을 전혀 안 가르치는 게 아니라 중요도를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새롭네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아주 기초가 되는 지식들을 막 암기를 해서 대학을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20세기에는 아까 전공을 쪼개서 한다고 그랬는데 대학교만 나와도 그걸 전공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했어요. 근데 전공의 내용들이 점점 세분화되고 더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지금은 대기업에서 이 사람이 전문가다라고 뽑을 때 학부 졸업은 명함을 못 맞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박사 받은 사람도 아니고 포스트닥을 해야지만 이 사람이 전문가라고 뽑고요. 삼성전자에만도 3,000명 이상의 박사가 있거든요. 잘못되어 있는 게 대학원에서의 전공을 학부에서도 똑같은 거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정도의 입문으로 가르치고 전공을 했다고 70학점, 80학점을 듣게 하거든요. 이건 잘못됐다는 생각이고 학부는 완전히 달라야 되고 전공은 대학원 가서 해야 된다는 거고 학부에서 그럼 뭘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게 지식을 자기가 만들어내고 지식을 빨리 체득할 수 있게 하는 지식의 근력을 키워주는 힘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지식의 근력이요. 예를 들면 히딩크 감독이 처음에 우리나라 축구를 보러 왔을 때 굉장히 야단치고 실망한 게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자기 포지션에만 서 있어 갖고 자기 전공이라고 이동국은 골대 앞에서만 있다가 공 오면 이제 넣고 그러는 걸 완전히 없애고 매일같이 달리기 훈련시켰어요. 기초 체력. 왜? 기본기. 그다음에 머리를 써라. 생각을 해라. 그러고 나서 완전히 팀이 바뀌어져. 그 처음에는 5대 0으로 지고 그랬잖아요. 하버드 대학의 인지 심리학 교수인 코슬링 교수가 최고의 인지심리학자인데 사람이 뭘 배우느냐. 강의를 들어서 기억에 남는 건 5%. 체험을 하게 되면 70, 80%. 남한테 가르쳐보면 90%가 남거든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일방적으로 교수가 강의를 하는 거는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거의 다 잊혀지는 거죠. 잊혀지고. 그다음에 그 내용들은 지금은 비디오나 이제 MOOC라고 해서 코르세라 같은 이제 스탠포드, 하버드에서 만든 수업 강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를 보게 되면 되는 거거든요. 온라인 공개 강의라든지. 네. 그래서 1학년에서 저희들은 뭘 하냐면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미네르바는 뭐 네 가지의 역량을 얘기했는데 저희는 여섯 가지 역량인데 세 가지는 개인적 역량, 세 가지는 사회적 역량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개인적 역량에는 이거를 수업을 통해서 계속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내재화. 뭐냐면 첫 번째가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 판단.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신언서판이라고 해서 판단력이 중요한데 요즘은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짜 뉴스, 감정이 휩싸이고 이렇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리더가 되고 지성인이 되려면은 뭐가 사실인지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진 이거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배우는 게 중요한데 안 가르쳐 줍니다. 창의력, 창의적 능력.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자기 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안 하고 앵무새처럼 우리는 교수님이 얘기한 거 받아 적어갖고 외워갖고 그걸 갖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잖아요. 맞아요. 안 된다는 거죠. 미국에서도 이제 중요한 그 문구가 있는데 제가 총장 마칠 때 학생들 때 전해준 문구이기도 한데 그게 뭐냐면 Be a voice, not an echo. 네가 네 목소리를 내야지 메아리만 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기 목소리 안 냅니다. 우리 요즘 학생들은요. 젊은 친구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주고서 어떠세요? 물으면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모든 걸 다 같아요. 그래요. 자기 얘기가 없어요. 이거 좋으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맛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맛있는 정말.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자기 주장이 하나도 없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걸 빨리 바꿔나가야 돼. 그래서 처음이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 능력, 그다음에 창의적 사고. 세 번째는 대학 나오고 나면 대학까지는 힘들게 고생했으니까 나는 이제부터는 공부로부터 해방이라고 생각하는데 100세 시대에는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주도 학습력을 키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이 이때도 필요하네요. 그러면 요즘에 초중고 청소년들한테 유명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는 거기는 이제 이미 정해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미리미리 선행 학습하듯이 그렇죠. 하는데 자기가 끊임없이 모든 것을 분석하면서 자기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 있어야지만 호기심도 생기는 거고 그걸 통해서 창의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수업 과목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씀하시는 게 과목으로 따로 있어요. 그럼요. 우리 10개 과목인데 6개의 역량을 키워서 10개 과목이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서 훈련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사회적인 거는 3개가 있는데 하나가
커뮤니케이션, 소통 능력하고 콜라보레이션,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인데 네. 이것도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누구와의 소통인가요? 여기서? 모든 사람하고의 소통. 다른 사람과의 소통. 네. 그래서 제가 영국에 교환교수로 가서 있었을 때 그때 영국에서 토니 블레어가 굉장히 그 연설을 잘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총선이 있어서 TV 방송에서 프로그램을 재밌는 걸 해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연설가들의 손 모양만 비디오로 찍어갖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정말요? 어떤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가 하는 게 손이 얼마나 중요한가. 비언어적 메시지로 이 당연하죠. 손의 모습. 손, 눈의 맞춤, 어디를 보는가, 어떻게 강조하는가 하는 것들이 다 중요한데 그런 걸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남의 말 들으려고 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리더가 안 되거든요. 계속해서 강조해 주신 분들이 리더로서 필요한 역량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는 글로벌 세계에서 1% 리더를 키우는 학교이기 때문에 리더. 사회적 능력은 커뮤니케이션하고 콜라보레이션, 글로벌 하모니하고 서스테이너빌리티 세 가지를 키워주는 훈련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의 수업에서의 좀 특징이 있을까요? 있죠. 예. 이거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워서, 예. 그래서 저희는 수업 자체가 미네르바도 그랬는데 100분 수업에서 교수가 8분 이상을 떠들면은 워닝을 경고를 받습니다. 경고받아요? 네, 교수는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왜? 가르치는 거는 이미 그 수업처럼 돼 있는 비디오라든가 네. 글이라든가 이걸 읽어갖고 와서 학생들이 미리 준비를 해오고 먼저 보는 거죠. 여기서는 완벽하게 토론을 통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네. 이제 보통 액티브 러닝, 능동 학습이라고 하는 건데 네. 아까 제가 옥스퍼드 방법 얘기했지만은 강의만 들어서는 5%도 안 남아요. 아주 자기가 체험을 하고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서 수업을 이제 그걸 자기 걸로 만드는 건데 수업 계획서가 엄청 두껍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에 들어와서 100분 수업을 교수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는 3분, 5분 단위로 다 무슨 질문을 할지 그래서 그 시나리오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는 그것에 의해서만 가르쳐야 돼요.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만들 때 시나리오를 다 썼잖아요. 네네. 그리고 모든 씬을 자기가 그림을 다 그렸어요. 맞아요.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책으로도 써주면서 팔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수업이 100분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교수들이 다 그것에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모든 수업은 영어로 20명 이하로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모든 수업은 전 세계에서 교수님들이 흩어져서 다 학생들을 이렇게 아까 같은 그런 과정에 의해서 토론을 유도하고 네. 그룹을 다 쪼개가지고 또 자기끼리 디스커션 시킨 다음에 발표시키고 하는 그런 건데 그거를 전부 다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다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공학의 교수님 석사 박사들이 그걸 다 분석을 해서 매주 교수한테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다 피드백을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너는 비판적인 거는 토론을 참 잘했는데 예, 예. 창의적인 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너무 없었던 것 같아. 약할 수 있다. 그럼 넌 그걸 좀 개발했으면 좋겠어. 그런 걸 다 매주 피드백을 주고요. 저는 신입생도 아닌데 막 경쟁의식이 지금 막 느껴지고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켜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는 교육중심 대학이고요. 지금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나라가 20, 30년 전서부터 연구중심 대학으로 바뀌다 보니까 네. 교수님들이 연구만 열심히 하시지 네. 그걸로만 평가를 받으니까 교육은 내버려도 하고 다 방목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등한시 됐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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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전공을 학부에서 그냥 조금 네. 맛보기로만 하는데 맞아요. 그거는 별로 의미도 없는 거고 네, 네. 그래서 기초 체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프린스턴 대학하고 똑같이 7개 과목만 전공에서 들으면 그냥 전공을 너가 했다고 인정을 해주고 보다 다양하게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고요. 그동안 학부에서 맛보기식으로 전공을 배우고 바로 입사를 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재교육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잖아요. 기업에서는 요즘 그런 얘기도 합니다. 왜 대학을 4년을 다녀야 되지? 아, 그걸 누가 정한 거예요? 옛날에는 전공을 예. 하려면 4년 정도 해야 된다고 그랬지만 네네. 지금은 요즘 이제 나노 디그리, 마이크로 디그리라는 그렇죠? 게 유명한데 네네. 블록체인을 6개월 동안 잘하면 걔가 더 필요하지 졸업장 갖고 4년에서 어디서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4년을 어떻게 보내는지 확인할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포스코의 최정호 회장님이 네.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AI가 중요하니까 전 사원을 대상으로 해갖고 AI 컨테스트를 했대요. 그러니까 뭐 카이스트 출신, 뭐 스카이 출신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1등한 사람이 놀랍게도 1등한 사원이 고등학교 출신이래.
포철공고. 어떻게 네가 그래서 불러서 인터뷰를 했대. 어떻게 네가 1등을 이렇게 했니? AI 했더니 자기는 AI에 관심이 있었고 스스로 공부를 했대. 코스라 같은 데에서 MIT 강좌, 스탠퍼드 강좌를 사갖고 자기가 다 봤다.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라는 거가 학교 졸업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능력이 중요한 시대로 바뀌었고 그거는 옛날에는 디지털 혁명이 일어난 게 전에는 그 학교에 가야지만 우수한 교수님을 만날 수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은 하버드, 스탠퍼드 강의가 곳곳에 열려 볼 수 있죠. 더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관심 있고 자기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런 강의를 보고 더 많이 지식을 습득하고 그렇죠. 더 많이 창조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낙후될 네. 것이고요. 뭐 우리 고려대학교도 경제원론을 매학기 15개가 뭐고 교수님들이 50명씩 쪼개가지고 칠판에 써가면서 가르치는 거는 아마 지금 20세기 초에 봤으면은 서당에서 공자월 맹자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미네르바 스쿨을 강조 좀 말씀해 네, 주셔서 네. 사실 태제대학이 한국판 미네르바 스쿨이라는 저는 미네르...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예, 많이 따라다니죠. 미네르바보다 최소한 50-60% 이상 업그레이드 됐다고 저는 미네르바 스쿨이랑 생각하셨을 때 비슷한 점 아니면 다른 점 좀 차이점을 짚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점은 그거랑 그게 있죠. 예를 든다면 미네르바도 그런데 핵심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하는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 온라인으로 하고 하지만 체험이나 이런 거는 현장에 가서 하기 때문에 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가냐. 지금 미중 갈등이 심각해졌잖아요. 네. 이게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의 그램 앨리슨 교수가 3년 전에 쓴 책이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Destined for War라는 건데 이제 번역도 됐죠. 그분은 지난 500년의 역사를 분석해 봤더니 슈퍼 파워가 있으면 어느 순간 새로운 이제 신흥 파워가 생기는데 500년 역사 동안에 그런 케이스가 16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12번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갈등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이 전쟁이 날 가능성이 이런 측면에서 높은데 네. 그러면 한반도가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Great Harmony를 강조하는 거가 태제의 태자의 의미도 네. 태평성대의 태자가 Great Harmony의 뜻이거든요. 그리고 재는 집재자고 그런 Great Harmony를 체험하고 느끼고 훈련받을 수 있는 학생들을 키우는 집이다라는 곳이거든요. 그런 애들을 키워야지 각 나라에서만 엘리트들, 취업 잘하는 애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로 봤을 때는 그냥 미들 클래스 정도의 아이들이고 세상을 이끌고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거든요. 다른 점이 한샘의 회장님께서 사제를 네. 출연해서 네. 만든 대학이잖아요. 네. 더 많이 애착이 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굉장히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어서 네. 이대로는 우리 사회에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리더들을 제대로 키워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대학을 만들자고 하셨고요. 저도 뭐 고려대학교 총장까지 했는데 무슨 작은 대학 총장을 뭐 하고 싶겠어요. 하지만 대학을 그러니까. 바꿔야 되고 예. 태제 대학이 이렇게 앞서 나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다른 대학들도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테스트베드 같은 역할을 좀 하려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입생에 대한 기대 굉장히 높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친구들이 어떤 방식으로 선발되는 형식인가요?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뽑는 국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의 학업 능력, 성적, 성적하고 네. 그다음에 활동. 활동이라면 학생부에 기록된 그런 네. 활동 예를 든다면, 근데 이제 그건 다 면접으로 확인을 할 겁니다. 네네. 그런데 예를 든다면 네네. 리더를 해본 경험이 있는지, 아~ 축구팀 주장을 해서 이겨본 적이 있는지, 리더를 양성하는 대학이니까요. 네. 아~ 오케스트라를 한 적이 네. 있는지, 봉사를 자기가 자발적으로 네네. 한 적이 세 가지 유형의 면접을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는 조창걸 이사장님도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공무원 잘하는 애가 인성이 나쁘면 사회 해악이 된다. 일단 우리는 정말 그 인성이 좋아요. 그래서 중요하다. 심리학과 교수님들이 지금 한 400개 문항을 만들어 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참고를 해서 학생들 이제 보면 저희가 면접을 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이 학생이 정말 잠재 능력이 있는가 그런 리더가 될 만한.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똑같이 수업이 저희가 토론식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20분 동안 영어 지문을 주고 학생들이 본 다음에 똑같이 교수님하고 10명 정도 학생들이 예, 한 100분 정도나 60분에서 100분 사이에 저 실제로 수업을 합니다. 그럼 그걸 전부 다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다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네. 그것도
아, 난 영어를 잘 못해. 그러면은 지문은 영어지만 토론은 한국말로 하던가 영어로 하던가 자기가 선택해서 할수 선택할 수 있고요. 있어요. 네, 그래서 선택해서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제 뭐 학부장님들이나 이런 리더 되는 교수님들이 정말 얘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모티베이션이 있는 건가? 엄마가 보내서 왔나? 그걸 확인하는 작업. 자신감이 없으면 아예 들어오지 마라. 우리는 투자, 우리는 사실 장학생 뽑는 거나 마찬가지야. 1년에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정도를 내잖아요.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등록금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아, 등록금은 외국 학생들은 2천만 원 수준인 15,000불이고요. 15,000불. 한국 학생들은 900만 원입니다, 1년에. 1년에요? 예. 그러니까 일반 대학하고 거의 비슷하게 비슷하네요. 만들었어요. 저희가 아무리 또 오해받을 수 있어요. 엘리트 학교로 비싸게 받는 귀족 학교다. 그렇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외국 애들은 많이 받고 국내는 적게 받냐. 근데 미국은 인스테이트, 아웃오브스테이트 피가 다르거든요. 차이가 차이가 있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받는다. 이번에 신입생 한번 관심을 갖는 친구들 있을 텐데 네.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어떤 역량이 있는 친구라면 한번 도전해 봐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6개의 역량을 키워주는 거고 이거를 도달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예를 든다면은 뭐 수용성이 굉장히 강한 친구들 교육에 대한 아니면은 공감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호기심도 많아야 되고 호기심.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약한 친구들은 오지 말아야 되죠. 엄마 뒤만 쫓아다녔던 애들은 오지 말아야 되죠. 그런 아주 애들은 그냥 스카이 대학 가면 되는 거고요. 아스카이 대학 공교 쉽지 않은데요. 아, 뭐 그래도 뭐그 정도 엄마 뒤잘 쫓아다니면 갈수 있겠죠. 근데 저희는 정말 특수한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대학이기 때문에 뭐 근데 누구는 도전을 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 도전도 안 해보고 나는 아닌가 봐 이러는 건참 바보 같은 짓이죠. 제가 일단은 제 책에서도 제 개척하는 지성이라는 책에서 알죠. 썼는데 그런 이제 예를 들었는데 뭐 미국에서 들은 예인데 다른 사람 다 운이 좋게 막 성공하는 것 같아 나만 그런 것 같아서 왜 나만 하나님 로또를 안 주십니까? 다른 애들 로또를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불렀어요. 내가 장부를 펼쳤어요. 쭉 펼쳐보더니 어? 그러니까 너도 로또를 준다고 돼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넌 로또를 안 샀구나. 시도하지 않고서 행운을 바라는 애들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애들인데 올라가서 따야죠. 스스로 뭔가 도전하는 게 요즘 친구들한테 좀 약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태제 대학을 통해서 우리나라 대학을 개혁하고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을 바꾸려는 거예요. 사교육 받아서 스카이 대학 갔다고 좋아하는 그런 애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 우리 사회를 위해서 크게 도움이 안 돼요. 남학생들도 게임만 하고 공부 안 한다고 그러면 부모님이 과감하게 그래 넌 고졸로 인생 살자 그래도 먹고 산다 뭐 페인트 칠해도 되고 뭐 뭐해도 먹고는 살아 우리나라 잘 사니까 군대 보낸 다음에 군대에서 아 아니구나 철 들어서 나 대학 가겠다 그러면 2, 3년만 하면 다 대학 갈수 있어요 철 들지 않아서 공부를 안 하는 거지 저도 친구들 옛날에 자기 아들 때문에 골치 아파 했는데 엄마가 재수학원 앞문으로 보내면 뒷문으로 도망가요 애들 대기자 TV